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주의 첫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컴퓨터에게 온갖 것을 입력해서 사람들의 지능을 이기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입력하여 어떤 것도 컴퓨터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신명기 32장 이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게 말이 모세의 노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어떻게 변질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결국은 대환란에 넘어가서 엄청난 극심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모든 천체 예언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길어요. 32장 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노래로 한 거예요. 이 노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노래로? 노래로 하게 되면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뭐 기차는 빨라, 빨리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자란 애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다 노래를 하더란 말이에요. 물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게 암송화 노래가 돼. 노래를 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말라기,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테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 디모데 후서, 디도, 빌레면, 히브리, 야고보, 요한, 1, 2, 3, 베드로 전, 이게 나오죠. 이게 초등학교 성경, 신구약 성경 그 순서를 외우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겠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이것도 맞아요. 노래죠. 이 성경 말씀을 노래처럼 부를 수 있어야 돼. 입만 열면은 노래처럼 나와야 돼. 노래처럼 유행가가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 노래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노래를 외워야 돼. 이 노래를 이 노래 안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어떻게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노래로 이거를 자녀들에게 이 긴 거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노래를 그게 안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곡조를 넣게 되면 안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사도연에게 나타나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죠. 처음에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캐톨릭이 정체도 나오고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이 캐톨릭입니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동안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나오고 열린문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절에 문화혁명도 일어나고 농업혁명도 일어나고 과학혁명도 일어나가지고 인간들이 잘 살게 됐거든.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된 거야. 지금 먹기 좋아 잘 살고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노래같이 돼. 노래같이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노래예요. 노래 하나의 말씀 다 노래처럼 불러야 돼. 야 세상 사람들 말이죠. 유행가라고 외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 많은 걸 다 외워도 가수들이 말이죠. 노래를 부르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이걸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정말 이 노래를 부르다가 깨끗하게 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결론부터 보자. 결론부터 요한계시록 15장 보세요. 이거는 마지막 일곱 대전, 일곱 호리병 심판을 하기 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봤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이긴 거예요. 표를 안 받고 이긴 자들이, 이거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들은 율법시대 사람들이지만 또 어린 양, 예수도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결국 믿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여기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회귀한 남은 자들이 말이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에? 모세의 노래. 이게 신명기 32장. Deuteronomy chapter 32. 오케이? Deuteronomy chapter 32. The Song of Moses.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미리 결론부터 알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또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각자 자신도 이런 상태에 있다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를 부르지 않다가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아신다고. 이 육신을 가진 상태 때문에. 천하장사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아,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다 타락하는 게 그래서 그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께서 많이 안 줍니다. 그저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 이상을 주면 타락해요, 누구나 다. 안 할 사람 없어요. 육신이 좋아지죠? 편해지죠? 그러면 결국은 이 육신 덩어리는 원수지가 아니에요. 성령과 이 lust of flesh는, 육신의 정욕은 이거는 원수지간이라고. 우리는 원수라는 그런 살덩이 속에 우리의 혼과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 몸이 무엇이고 내 영이 무엇이고 내 혼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자, 읽어가면서 봅니다. 32장 1절부터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하늘에 있는 군상들도 귀를 기울이고, 땅에 있는 하늘의 군상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 거기 별들도 많죠?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요즘 귀를 기울입니까? 이 노래 안 부르다 보니까 귀를 안 기울인다. 안 기울이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말이죠, 극소수만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죠? 그 거짓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서서 그러죠.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서서 그래?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서서 그런다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을 자기 안에 두기를 싫어해. 악하니까. 자기 탓이죠. 나의 교리가 빛처럼 내릴 것이요.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이 빛처럼 내리는 거예요. 교리라는 건 뭡니까? 교리. 뼈대 같은 거죠, 이거. 뼈대 같은 거죠. 이 교리를 모르게 되면, 이 교리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노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리가 방주를 다 완성하면,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면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 이게 교리예요. 또 우리 앞에 놓은 교리가 뭐죠?
이제는 100여가 다 지났고 적그리스도가 곧 나올 텐데 그 직전에 동시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여기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붙잡아서 무정의 속에 집어넣고 어? 그리고 거기 여기다가 천년의 왕국을 세우고 사람들이 천년왕국 뭐 천년왕국이 나 무슨 생각이세요? 천년왕국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 왕국이 임하시면 이 땅은 이 땅의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근데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왕이 이곳에 왕국에 오면은 우리도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바늘간에 신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때 돼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잘 뭔지 모르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얘기하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면서 천년왕국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10분에는 비유할 때 말이죠. 어떤 씨가 말해요. 어떤 씨가 어?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아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기뻐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왕국의 말씀 그때 마태복음 왕국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왕국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핍박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십분인 비유와 마태복음에는 십분인 비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왕국의 말씀을 전하면 박해하죠?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 왕국을 영원토록 가지려고 지금 개토릭을 사용해서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왕국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리가 빛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라. 말씀을 내려주는데 이 소나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천년왕국 때 되면은 에스겔서 보면은 이 땅에 복된 소나기가 내린다 그랬어요. 소나기가 뭡니까? 비가 탁 펴본 다음에 햇빛을 탁 나게 하잖아요. 그때 모든 식물들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게 소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소나기 오면 말이죠. 소나기 쫙 보다 갑자기 그냥 어? 구름이 걷히고 쨍쨍 비치는 이게 복된 소나기예요. 그 복된 소나기가 없으면은 그 풀들이 말이죠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 뭐가 옵니까? 소나기라는 건 뭐가 오죠? 게릴라 비가 오죠? 그리스에도 게릴라 비가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스에. 아, 지금 보니까 뭐, 지금 한국에 또 지진이 3.5가 또 났대.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죠?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인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라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거든. 이제 재난의 시작이야 이게. 다시 대환란의 시작이야. 너희는 머리를 들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으면 뭘 봐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늘의 열린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열린문이 있다는 건 열린문이 열려 있으니까 뭐 그 열린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내가 그 열린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열린문은 아무도 못 닫아요. 주님이 한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이 교회가 정말 열린 문 있는 교회. 여기는 정말 열린 문을 통해서 일이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것만이 오직 소망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합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 욕하고 서로 그러지 말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아까 찬송했죠. 이 교회는 원수들이 애워싸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주님이 버린데 뭐 염려가 있어요. 어? 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목사교회가 아니에요. 네. 주님에게는 뭐 걱정을 해요. 주님이 있는데. 아무 걱정 안 해요, 저는. 이게 괜히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실제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24년 동안 지금 교회를 끝까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믿고 그런 거지 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주님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3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나오죠. 또 반석이라 나오죠. 그분은 반석이다. 지난주 설교 뭐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데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을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또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 저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지.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Holy Father라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근데 왜 Holy Father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나 Holy Father, Holy Father 그러지. 어떻게 자기가 거룩해요? 홀리라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을 홀리라고 그래요. Holy Ghost, Holy Spirit 그런 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교리서를 보게 되면 교황은 무오하다 이렇게 됐어요.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래요 원래.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자기 용서해 줘요? 아 근데 마리아도 말이죠. 태어날 때 그 죄 없이 태어날 때 아니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 그 죄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빵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거기 있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승천했대네. 이런데도 다들 믿고 따라가.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예, 우리 신명기 32장 공부하다 보면 알죠. 이 캐톨릭의 정체도 여기 나온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쪽이 뭔지도 몰라. 무지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도 몰라요. 따라가고 있어요 전부. 소경이 돼가지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입니다, 여러분. 그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내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는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십니다. 모든 길이 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Judgment.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마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야, 다 줄게. 너 이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 공의의 법은? 죄 없는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어?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면이 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인들 서로 봐주게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몇 년 해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지금? 어? 범죄자가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그냥 너 사면해 줄게.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국회는 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권이 되고 말이죠. 그건 뭐 자기네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건 공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안 봐주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Just and right.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원하는 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정직한 자에게 그의 얼굴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완고함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자신에게 나타내는 분이에요. 자기가 완고하면 하나님이 완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해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아니기는 세상에서 공부해보면 뭘 압니까? 개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개뿔이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귀가 좀 들리지 아주 아름답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에요? 율법의 선생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언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딱 하나님 만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아는 건 똥이구나. 배설물로 버렸다. 이 배설물이 영어로 덩으로 돼 있고요. 그걸 배설물 번역해놨어. 똥 그래야지 똥. 구약 성경에는 똥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신약에는 덩을 배설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배설물 그러면 좀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배설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배설물 그냥 했더라고. 이왕이면은 똥 그러면 똥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 똥이라는 건 뭐죠? 아무리 씻어도 한 달 이상 동안 냄새가 난대. 옛날에 어떤 독일의 뚱뚱한 선교사가 한국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말이죠. 큰일을 보다가 말이죠. 큰일을 본다고 이 나무대기 두 개에 거기 앉아가지고 큰일을 보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뚝 부러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완전히 빠졌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신문에 대서 수표를 났습니다. 그 별명이 똥통에 빠진 선교사라고. 한 달 동안 똥통에 빠진 사람은 한 달 동안 냄새가 난대. 사도 바울이, 아유, 이 세상 거 이거 냄새 나는 거구나, 이거. 그 냄새 나는 걸 얘기하면 되겠어요? 5절.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우리 변질하는 거는 하나님 변한 게 아니야. 우리 찬송에 변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찬송 있죠. 절대 하나님 변하지 않아. 그럼 내가 변해놓고 하나님이 변했대. 내가 변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놓고서 하나님 뭐 징계하니까 하나님 변했대.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마지막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거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을 저 처삼천 벌초하듯이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고시 공부한 사람들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을 그냥 법전을 파고 그러는데. 이 세상 썩어질 법전도 그렇게 파는데. 이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법전 성경을 이게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상실하는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봐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참 희한해.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궁금해? 요즘 세대들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부모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깁니까? 그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야, 그들을 보고 네 꼴을 봐라 이런 얘기야.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 기쁘게 하라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야?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죽어서 간다는 얘기를 천국은 살아있을 때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그랬죠?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신데 세상에 뭐가 무서워? 그들은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을 못 죽이잖아. 뭐가 무서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죠? 정말 하나님께서 안에 같이 사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이거죠. 이건 뭐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목회자 별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사를 주셔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로 잠깐 쓰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종이 뭐예요?
종은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밖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와 주인 보고 아, 저 일 끝나고 왔습니다. 어, 그래 가서 먹고 자라 그러지. 아, 종님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다 종님들이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대접을 받아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7절 봅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들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 지금 이 노래를 들려줘가지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 노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 타락해서 망한다. 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물어보라 이거죠. 모르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물어봅니까 요즘에? 요즘에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애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아 때 살고 있어요. 아마 노아 가족들 중에서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바라봤을 거예요. 그 아내나 자식들은 그냥 더불어서 그냥 덕분에 그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참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덤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게 집에 가정이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그게 주의 뜻 떠나는 기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아이, 감흥이 없어 보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8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셨죠?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분리시켰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쭉 지파별로 경계를 정했잖아요. 이는 주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이니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요? 이러고 눈뜨고 있다 뭐가 눈을 깜빡거리죠? 깜빡거리죠? 이거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 우리 눈을 깜빡거리는 게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게. 이거를 엄청난 속도로 안 하면은 우리 눈 속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벌 때도 들어올 거고, 파리 때도 들어올 거고, 바퀴벌레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오겠죠? 바퀴벌레가 얼마나 빨라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자기 눈동자처럼. 이게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그냥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돌을 드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산산이 부서지리라. 지금 돌을 들려고 오는 무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팔레스타인 분을 비롯해서 그 팔레스타인 편을들은 대부분의 UN의 대표자들, 각국의 대표자들. 그런 사람도 지금 결정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드러내, 유대인들을 다 드러내, 예루살렘을 드러내려고 말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로부터 예루살렘을 옮기겠다고. 아직도 안 옮겨주니까, 거짓말 한 거 아니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또 얘기했어요. 아, 우리 이 약속은 지킨다.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니. 그게 옮기는 날에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들 유엔 모든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정 안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어떻게 됐죠? 미친놈 또 그런 거라 그래요.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성격은 미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쓰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사랑스러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미치광이 같지 않아 못해. 남의 눈치 보자는 못해. 오바마는 눈치 보니까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핍박을 했죠.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아주 특유한 사람을 썼지, 뭐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다음에 비유나 맞춘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사야를 쓸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갈 때 엉덩이 까놓고 말이죠. 뻘거벗게 해가지고 끌고 간 걸 미리 보여주려고 너 엉덩이 다 까놓고서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라고 했죠. 그거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에스겔도 뭐라 그랬죠? 아, 집을 짓고 뭐 헐고 뭐 그 다음에 담을 헐고 담을 파고 말이죠. 이런 걸 시켰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 일이에요?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투박하고 말이죠. 아, 이거 매너 없고 말이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맨날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말이죠. 심판 얘기하고 뭐 꼭 그래야 되나 말이지. 그런 얘기하면 좀 젠틀하지 않냐. 저기 저 수정교 목사님 그랬잖아. 아, 죄하고 뭐 지옥하고 이런 얘기하면 좀 요즘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바보도 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도 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그래야지 뭐 자기 생각에 자기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썼겠습니까? 그 성격을 본 거죠. 자기가 믿으면 말이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그냥 살인 면허 받아가지고 교회 사람들 다 체포하러 갔잖아. 체포하니까 돈 줬나요? 이런 사람을 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결국은 참소당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저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손양원 목사는 일본 그 재판소에 법정에 섰을 때 그랬잖아요. 판사 보고 당신들 망해요. 망해. 당신들 망해. 어떻게 망하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국 세울 때 다 망해 당신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신 거예요. 공산당들이 아들 둘을 총살을 시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만이 원자탄입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었잖아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한국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BC 606년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돌아가 들어왔는데 아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니까 또 그를 처절하게 죽이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수십 년 후에 기원 70년에 하나님이 디도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여인들을 다 욕배이고 말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70년에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온 세계 흩어졌지.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도저히 가망이 없잖아요.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눈동자는 지키지 않습니까? 아, 지키지 않았다면 히틀러 지하에서 600만 죽어도 다 죽었겠죠?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 2천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본토하고 전 세계 살고 있잖아요. 눈동자처럼 지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눈동자나 지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해치잖아요. 해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저도 저를 해친 사람이 몇 명 죽어나가 자빠졌어요. 지금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얘기 해봤자 괜히 겁주는 것 같아 얘기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건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11절.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시어 하려 하시니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와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밀알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순수한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진짜 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이 새끼들 나면은 이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을 훈련시켜요. 날개를 업어가지고 이렇게 막 높이 날아가서 뚝 떨어뜨려요. 뚝 떨어뜨리면은 그때 지들이 날아가지고 살아남는 것만 키워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는 자들만 키운다고. 이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연달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해병대만 갔다 와도 얼마나 사람들이 씩씩해요. 우리 친구 하나가 해병대 출신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병대 훈련 받을 때요 죽음이 무섭지 않더래. 죽음이 무섭지 않더래.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죽음은 무서우면 되겠습니까? 해병대만 나와도 죽음이 무섭지 않은데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잖아 한국은. 왜? 그게 훈련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훈련받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장교가 되는 간부 후보생들 있잖아요. 훈련받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훈련받은 사람을 쓰죠. 훈련받지 않은 사람 쓰잖아요. 목회자들이 훈련받아야 돼. 신학교만 하면 안 돼요. 신학교만 나오면 그냥 졸업장 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목사가 아니고 진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완전히 훈련 받아가지고 독수리 날개가 업어져 떨어질 때 남은 자,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 육신의 정욕을 통과하고 안목의 정욕을 통과하고 이생의 정욕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목회자로 쓰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대환란 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보고 끝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뭐 이쪽부터 얘기 필요 없고 이제 마귀가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오죠. 그 용이 내려오죠. 13절 보면 12장 13절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하늘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마귀는 하늘에 있어요. 저 2층 천 우주 공간에 있어요. 3층 천에서 쫓겨났어요. 벌써 우주 공간에 있다고요. 땅으로 이제 지구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영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거 전보제트기죠.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 3년 만이죠. 부양받으려 합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독수리의 날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잖아요. 신명기 32장은 노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질돼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나중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고 특별히 14만 4천 이런 어린아이들을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오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주님을 많이 영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14만 4천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토론토 갔을 때 그걸 전했더니 유대인 변호사인데 얘기를 했더니 눈이 글썽글썽 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어린데 얘도 14만 4천이 될 수 있겠냐고.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벌벌 떨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시간을 내가 강의를 했거든. 거기서 벌벌 떨어요. 그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말씀 하나도 몰라요. 구약도 몰라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방인이 가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이 뭐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도바울이 뭐라 했죠? 저들로 식이 나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식이 나서.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 노래인데 이거는 계속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가를 노래처럼 부르라. 자녀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물어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까지 나 노래처럼 알아야 돼. 이게 전체는 노래처럼 이렇게 되다가 정말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지 않으면 라오디게 교회가 넘어가가지고 주님을 쫓아내고 지들끼리 예배드린다. 필라델비아 교회만 눈 열린 문이 있으니까 휴가 되는 교회죠. 열린 문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나길 이리 올라오라. 그때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고 그 하늘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즉시에 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눈 깜짝 이게 이 눈 깜짝이라는 이 속도가요. 눈 깜짝이라는 속도가 잴 수 있을지 몰라. 시속 몇 마일인지 시속 천 마일인지도 모르고 만 마일인지도 모르고 이건 아무나 셀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 성경 말씀 아까 저거 노래. 이 노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변질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어떻게 변질, 이것도 다 나와 있고요. 이 노래를 모르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데 왜 안 부르는지 몰라, 사람들이. 세상에 썩을 노래. 그거는 좋아서 듣고 말이죠. 나는 도대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 보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가. 유행과 가락을 부르는 게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거, 이, 지금, 이 성경에 거룩한 노래를, 노래 가락을 불러야지, 이거. 이거 우리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말이죠. 지금은 A1이라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 사람은 알파고가 그 바둑도 가지고 한국의 뭐 이세돌인가 그 사람이 이겼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가 사람은 이겨요. 왜 그렇죠? 그 컴퓨터 속에다가 별걸 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입력을 시켜놨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에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뭐 무서운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말씀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가 말아요? 컴퓨터가 말씀 알아요? 뭐 이거 없는 게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뒤퉁뒤퉁보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도대체가 왜 저럴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뭐 일반 성도 목사님들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듣고 입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